네, 안녕하세요. 오늘 큐레이터의 대화 맡게 된 학예연구사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조금 박물관의 색다른 공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올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실감 체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콘텐츠의 실감 콘텐츠를 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름하여 가야의 전투라는 네, 실감 체험관입니다. 박물관 1층 상설 전시실 끝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박물관이 약간 이제 정적으로 전시된 유물이라든가 영상만을 보는 공간이었다면 이번에 새로 조성한 이 실감 체험관은 관람객들이 직접 이제 동적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19 상황이다 보니까 먼저 소독을 하고 이제 체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소개하는 다양한 패널로 어떤 콘텐츠를 배경으로 했는지 또 콘텐츠의 방법이라든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공간인데요. 이번 콘텐츠는 가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황새 장군과 여인왕자 설화를 배경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황새 장군과 여인왕자 설화를 간단하게 소개한다면은 황정승과 출정승이 살았다고 합니다. 둘은 자녀가 태어나면 서로 혼인을 맺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황정승은 아들인 새를 낳았고 출정승은 딸인 여의를 낳았습니다. 출정승 마음이 변해서 여의를 남자라고 속여서 키우게 되죠. 이 황새와 여의는 어려서부터 죽마고우로 자라게 됐는데요. 둘이 이제 좀 커서 거북내, 지금의 이제 해반천에서 함께 목욕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더 이상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황새에게 자기가 여자임을 밝히게 되죠. 그 후로 두 사람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출정승도 이 마음을 바꿔서 황새와 여의의 혼약을 맺어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야로 신라가 쳐들어오면서 이 황새가 이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자 왕이 황새에게 하늘장수라는 칭호를 내려주게 되고 딸인 유민공주와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게 되죠. 여기에 실망한 여인은 24살의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황새도 이 여인을 잊지 못해서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됩니다. 당시 성안의 사람들이 이런 황새와 여인을 기리기 위해서 이 둘이 어려서부터 놀던 계람이라는 바위를 황새돌, 동쪽에 있는 것은 여의돌 이렇게 부르면서 둘을 이제 기리게 되죠. 유민공주도 그 후에 이제 실망하여서 지금의 이제 임호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에 정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임호산도 지금의 유민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야에서 내려오는 그 황새 장군과 여인왕자 설화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 체험자가 직접 황새 장군이 돼서 이 전투에 참여하는 네, 그런 콘텐츠로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나오는 갑옷이라든가 적군에 대해서 소개한다면요. 실제 이런 갑옷도 가야의 판갑옷이라고 하는 것도 양동리 78호분에서 나온 그런 갑옷을 모티브로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신라 적군도 신라군이 입고 있는 갑옷도 경주 황호동 쪽샘죽에서 출토된 이런 비늘갑옷 등을 저희가 고증해서 직접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칼을 든 장수, 이제 창을 든 병사, 활을 든 병사 이렇게 세 가지 적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되고요. 장수 같은 경우는 활을 두 대 맞아야지 이제 전투 능력을 상실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한 대만 맞아도 전투 능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전투 순서는 처음에는 이제 비밀의 대장간의 문을 맞춰서 게임에 참여하게 되고 가야의 갑옷과 투구 그리고 이제 활, 화살촉 등을 습득해서 전쟁에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전투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평지 전투고 두 번째는 이제 언덕에서 적을 맞아서 가야를 지키는 전투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체험자들이 얼마의 적을 이제 처치해서 전쟁에 기여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체험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는 저희가 총 4명까지 함께 즐길 수가 있고요. 1명 혹은 2명, 3명까지도 인원에 따라서 즐길 수 있습니다. 한번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 보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제 체험 공간 오시면은요, 활 거치대가 있고요. 이렇게 활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직접 한번 운영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이제 자기 앞에 비밀 대장간에 문이 있고요. 그 문을 이렇게 활을 키를 당겨서 맞추면 문이 열리게 되면서 체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총 네 분이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어서 서로 이제 대결을 펼치는 놀이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 대장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대장간 안에 가야의 아까 소개했던 갑옷이라든가 투구 그리고 화살촉 등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활시를 당겨서 갑옷을 맞추면 이제 제 캐릭터로 이 갑옷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화살촉은 총 화살은 10대까지 제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는 대로 제 캐릭터 쪽에 이제 화살촉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비를 다 얻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요. 이쪽 이제 평지 전투로 저쪽 능선을 넘으면서 이제 적군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활, 실을 당겨서 놓게 되면 이렇게 적군을 처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칼을 든 장수는 위에 바가 있죠. 그래서 총 두 대를 맞아야지 이제 전투 능력을 상실해서 사망하게 되고요. 이렇게 창을 든 병사라든가 이렇게 활을 든 병사들은 한 대를 맞으면은 이제 처치가 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관약이 빗나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적을 맞춘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살이 잘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투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적군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처치하지 못해서 이제 일단 언덕으로 피신해서 두 번째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당시 전투가 활로만 하진 않았겠지만은 이제 실제 체험자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활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을 체험기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투는 이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고요. 실제 저는 이제 20명의 적을 처치를 했네요. 그래서 전쟁 영웅이라든가 용맹한 장군 뭐 이렇게 순위에 따라서 각자 얻을 수 있는 칭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체험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고요. 다시 이제 그 대기하며 돌아가서 이제 다음 체험자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이 콘텐츠 제작한 것은 여기 있는 1층 실감 체험관뿐만 아니라 야외에 두 가지 콘텐츠를 더 제작을 했는데요. 밤 7시 반부터 10시까지 이제 가야 정원과 또 미디어 파사드가 지금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관람객들이 밤에 이제 정원을 한번 산책하시면서 한번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콘텐츠, 가야 전투 콘텐츠는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10분당 총 4명 이렇게 예약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안 되더라도 이제 현장에서도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물관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씩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제가 큐레이터에 대해서는 늘 이제 유물이나 이런 걸 설명했는데 새롭게 이렇게 색다른 공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큐레이터에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